자, 질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이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그렇죠. 자, 그게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말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얘기를 처음부터 좀 해야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을 좀 더 잘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 그 성경 구절을 일단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래. 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이 번역에 좀 문제가 있어요. 아시겠죠? 첫째, 무슨 신령이란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아시겠죠? 신령이라는 말은 여기에만 나와요. 근데 신령이란 걸 우리가 한자로 한번 써봅시다. 신의 뭐 영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의 영. 사실 신자나 영자나 뭐 다를 거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게 신의 영이다. 그러면 성령 아니에요? 성령입니다. 성령과 그 성령이라고 이 성경에서도 성령이란 말을 많이 쓰면서 왜 하필이면 여기는 신령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그 의도가 그래서 신령과 그 다음에 뭐예요? 진정. 진정은 진정한 진실된 심정으로 뭐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어려운 번역도 아닌데 그런데 실제는 이 신령은 영이니까 영어로 영이면 다 영은 다 신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 영과 그 다음에 진정으로라는 말은 이 진정으로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진실입니다. 진리예요. 진리. 자, 그러면 영어로 그래서 이 최근에 번역된 걸로 보면 참된 경배자들은 아버지께 영과 무엇으로 진리로. 이제 이 번역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그럼 영어로 이제 다시 재확인을 하면, "아, 아버지를 경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그렇죠? 영 안에서, in spirit, 그렇죠? 영 안에서, and 뭐 안에서, in 이거 truth, truth는 뭐예요? 진리죠.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지, 참 예배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참 신령과 진정, 그러면, 그래서 영어로 영 안에서 예배는 어떻게?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또 뭐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하면 그게 참 예배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영 안에서 하면 뭐 대충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떤 사랑 안에서?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in truth,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진리 안에서.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예? 네? 진리라 그러면 어떤 이치예요, 그렇죠? 지구는 평평한 게 아니라, 뭐다? 둥글다. 와. 태양이 지구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옛날에는 다 거꾸로 알고 있었어. 옛날에는 지구도 평평한 줄 알고 있었고, 예, 옛날에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는 걸로 생각했어. 그래서 갈릴레오나 코페르니쿠스 그 과학자들이, 아,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지,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왜 죽을 뻔했어요? 그 당시 종교 재판, 네, 천주교 종교 재판, 교회에서 와서 잡아갔다니까. 신성 모독이 돼, 그치? 여기 지구가, 어? 제일 중요한 곳인데, 태양의 지구 주위를 돌아야지. 네. 그런 거짓 안에서 예배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진리를 알아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믿었다니까. 네. 자, 그러면 아직도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진리가 아닌 뭐 안에서? 진리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 안에서 예배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뭘까? 지금 예수님이 와서 사마리아에 가서 이 사마리아의 장녀한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본다. 참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제 알아내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 말을 한 대상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한 창녀야.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 는 말을 여기서 이 여자에게 했어요. 다른 데서는 이 말을 사실은 한 일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을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이제 쭉 이 얘기를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 오면 이 사마리아인 그러면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아시겠죠? 본래 사마리아도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남북으로. 남쪽은 유다라는 나라가 되고 북쪽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혼혈이 돼버리고 유대인이라는 그 순수 혈통이 그냥 다 섞여버렸어. 그러니까 유대인 쪽에서는 남방 유대인 쪽에서는 저 사마리아인은 완전히 뭐예요? 이방인처럼 돼버렸어. 이방인보다 더 미워. 왜? 이방인들은 본래 이방인이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본래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다 그냥 아시리아에 흡수돼가지고 종교도 이제 거의 짬뽕이 되고 그래서 이 종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짬뽕된 이게 엉망이 돼버린 즉 진리가 아닌 거짓 속에서 이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진리 안에서라는 말이 뭘까? 이제 그거를 여러분이 좀 생각을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꼭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실 거예요. 예배는, 참 예배는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유대, 남쪽에 있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세. 갈릴리는 북쪽이에요. 북쪽이고, 그 북쪽을 가는데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을 좀 다른 번역으로 보면, 그런데 예수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하였더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라는 땅을 밟기도 싫어해. 그만큼 아주 사마리아 사람들 또는 사마리아라는
땅 자체도 아주 그냥 교육질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무슨 이유인지 오늘은 저게 갈릴리로 가지만은 반드시 사마리아에 뭔가 사마리아를 거쳐 가야 될 어떤 이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좀 약하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영어 번역 중에도 우리가 킹 제임스 번역을 제일 정확한 번역이라고 쳐주는데 여기 보면 아주 강력하게 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must needs. must는 뭐예요? 반드시. need는 뭐예요?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쳐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 거쳐가야 될 필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반드시 거쳐가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래야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의 본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그날 갈릴리로 가신데 그 사마리아에 반드시 들러서 가야 될 필요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필요가 무엇일까?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이르러 있으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래서 옛날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 그렇죠? 아브라함의 손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족이 살던 곳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성스러워요, 그렇죠? 그런데도 사마리아라. 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피곤하여, 예수님도 역시 태보한 인간의 몸으로 왔으니까 피곤했다.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라는 게 정오입니다, 정오. 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러 왔다. 근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셨다. 이거는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 예수님이 목말라서 물을 좀 달라고 했다. 뭐 이렇게 뭐 우연히 그런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성경절이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깜짝 놀랄 일이야. 왜? 아니 유대인 보니까 유대인인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인 자기를 보고 물을 달라고 이건 놀라운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왜? 유대인들은 도무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남자는 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라는 남자는 자기에게 말 붙이고 물을 한 잔 달라.
아무리 물 먹고 싶어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 물을 주면 던져버릴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여자가, 여러분, 깜짝 놀랐어. 자, 그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도대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아니, 그 이유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기 때문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늘 이렇게 사마리아로 왔을까? 그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그 필요가 뭘까? 눈치 못 챘어요. 이 여자 때문에 온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와서 이 여자가 정오쯤 6시 정오쯤 되면 물 길러러 올 거라고. 그래서 이 여자를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오신 거예요. 왜 이 여자를 만나러 왔을까? 네? 그렇죠. 이 여자야말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 여자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는 죄가 너무 많은 사람이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전형 같은 저런 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도 어떻게? 맞아. 그러니까 자기 같은 인간은 절대로 구원 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조건적한. 그러니까 조건적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이라면 자기는 뭐야? 가망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서 이 여자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렇지. 나 같은 이런 몹쓸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같은 것도 사랑하는 하나님이면 나는 희망이 있지만 다들 지금 다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요? 조건적 하나. 그러니까 그 온 사마리아에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같은 것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이에요? 나는 가망 없어. 나 같은 건 너무 죄가 많아. 보통 그래요. 아, 내 정도는 구분받겠지. 교회 댕겨보니까, 교인이 2,000명이라고 그래도,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은 100명밖에 안 되더라. 근데 나는 그 2,000명 중에 뭐예요? 100명 안에 들어갔잖아. 그리고 100명 중에도 매일매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에 참가하는 사람은 그 100명 중에 25명밖에 안 되더라. 근데 나는 그 25명 안에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나는 전국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철저히 조건적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거요. 거짓 안에서 예배하는 거요. 거짓 아니지. 지금 그런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도 그런 상태였고, 지금 유대인들도 어떻게? 그런 상태였다, 이 말입니다. 도무지 영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아 사마리아에 그 어떤 장녀가 있는데 이 장녀는 그만큼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분으로. 분위기를 간절히 뭐요? 원했다 이 말이야. 그러한 원함은 누가 준 원함이에요? 성령이 준 원함이었어. 다른 사람들은 성령 필요 없어. 왜? 나는 그 새벽기도 25명 한번 절대로 안 빠지는 그 25명에 속해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 뭐예요? 2,000명 중에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25명밖에는 없어.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아, 교인이 이렇게 많아도 십계명을 잘 지킨다. 십계명을 잘 지킨다는 것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지켜서 토요일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참 적잖아. 근데 토요일에 교회에 나와도 나 이런 교인들이 많은데 나는 그래도 헌금도 많이 내고 그러니까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나는 구원을 받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아시겠죠? 도대체가 뭘 몰라요? 진리를 몰라. 그 진리가 뭔데?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진리를 모르면요,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조건적이다. 그건 진리가 아니고 그건 거짓입니다. 그렇죠? 진정성이 있겠어 없겠어? 위선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제일 신앙이 좋다는 바리새인들은 다 뭐가 돼 있어? 위선자들이 돼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상당히 자주 쓴 단어가 히포크리트라는 단어예요. 히포크리트. 누구를 향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 제일 믿음이 좋다는 사람. 너희는 히포크리트. 위선자들이야. 왜 위선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위선자가 안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명령대로 복종 안 하면 어떻게? 혼나니까. 혼나기 싫어서.
하기 싫어도 억지로 어떻게 하고 싶은 척 하는 거. 그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예배에 빠지면 하나님이 혼낼 것 같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배를 보러 가야지. 싫은데.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그렇지. 물론, 여러분, 그 싫다는 이유가 하나의 사단이 유혹을 해서, 이제, 그것과 투쟁해서, 아, 하나님, 내가 보니 나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정말 기뻐서 참석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진정으로 예배 보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영으로 예배를, 영 안에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영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마음 속에 정말 예배를 보고 싶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만 해도 그것이 진정으로 하는 기도,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 라는 말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은 그거는 알고 보면 두 다른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래서 진리가 뭐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어떻게 되었냐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오지 마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너희는 예배 볼 자격이 없어. 왜? 너희 같은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뭐요? 버렸어.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진실이요, 거짓이요? 네? 거짓이요. 그러니까 온통 거짓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 하나님을 철저히 다, 그렇게 혼혈이 되고, 다,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뭐요? 내쳤다? 내버렸다? 그건 거짓이지.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도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 사마리아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지금. 그건 거짓이야. 그런데 이 여자만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 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어? 성령이 이 여자한테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도 사랑해. 사마리아인도 사랑해. 그런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성령은 그 몇몇 사람들, 성령은 아마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그렇게 얘기했어. 아니,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배우는 것처럼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야. 이제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을 자꾸 들려주는데, 그 회당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소위 선생 지도자를 그 당시에 랍비라고 했습니다. 요즘 아직도 유대인들은 랍비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 하면 라바, 라바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선생님 라바이라는 소리를 듣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 라바이들의 가르침은, 라비들의 가르침은 철저히 무슨적? 조건적이. 이제 그 조건적 가르침을 회당에서 받다가 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어부들, 전문 어부들이 들을 때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을까? 맨날 뭐예요? 이 자식들이 내가 준 율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자. 그래, 안 지키려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근데 일했다가는 돌에 맞아 죽어. 이게 좀 아니면 얼마나 좋을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텐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고 싶겠죠. 그렇죠. 옛날에 제가 외갓집에 가면 외할머니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외할머니는 일을 매 바빠요. 부엌에서도 바쁘고 밭에서도 바쁘고. 그래서 이 외할머니가 피곤해 보이면 제가 할머니 내가 이거 해줄게. 그거는 진정으로 할머니를 어떻게 도와주고 싶었다. 그 진정성은 어디서 나오는 거요? 외할머니 말고는 그렇게 내가 진정으로 일을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없었다니까? 왜 그래요? 외할머니만이 나를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할머니가 피곤할까봐, 할머니가 아파트로 누우실까봐.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하는 일, 그러면, 그래, 상구에 뭐 좀 갖다 줘. 그러면, 기꺼이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기꺼이 기쁨으로, 그렇죠? 하고 싶어서. 그게 진정성이야.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이 없는 곳에는 진정성이라는 게 있을 리가 없다. 요즘 뭐 정치적으로 뭐 사과해라 뭐 어쩌라 저쩌라 해놓고 이제 사과하면 또 뭐라 그래요? 그 사과에는 진정성이 없다. 있을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다고 또 소리치는 사람도 다 뭐예요? 진정성이 없는 사람들이야. 지금 급하네요. 이 세상은 그런 조건적 사랑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위선적이다 이 말이야. 진정성이 결여돼.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을 회복하려면 누구와 가까워져야 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예배하고 있으면 그거는 위선적 예배예요. 그거는 진정성이 없어. 그것은 영 안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은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 무조건적 사랑은 무엇이다? 생명이다. 이게 진리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생명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이제 보시면 이제 한번 우리가 이 스토리를 통하여 정말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그래, 내가 바로 너에게 필요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를 가르쳐 주러 왔어. 그게 뭐예요? 구원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뭐 짜잔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정말 조용하게 그 성령이 주는 깨달음 속에서 구원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 그래서 여러분이 병 낫는 것도 그래요. 막 폭죽이 터지고 파이야 병 났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조용한 그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아 그렇구나 하, 역시 이 속에서 치유가 일어난다. 그게 구원이죠. 그렇죠? 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에게 물을 따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이러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니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이 말 참 예수께서 그 여자한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이 죄인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뭐예요? 사랑이지, 은혜지. 은혜는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지.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지.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여자 같은 이런 죄인에게 주시는 뭐예요? 선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요. 그것은 구원이요.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요. 그것은 생명이다. 네가 만약 내가 너를 찾아온 내가 하나님이 너한테 준 선물인 것을 안다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 말은 너보고 물 좀 달라고 한 이 나가 바로 그 하나님의 너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뭐요? 알았다면 네가 어떻게 했을 것이다? 너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였을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네가 구했다면 내가 생명수를 어떻게 줬을 것이다. 생명을 줬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 곧 생명걸음 바로 그게 뭐요? 아, 이제는 자동적으로 나와야지. 무조건적 사랑이지. 참, 여러분. 참 이상하죠. 그렇죠?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안 나와. 이게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것을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네가 구하였으면 내가 그 생명을 줬을 것이다.
결국 예수님이 첫 말부터 뭐라는 말입니까? 네가 내가 필요해서 너에게 내가 필요해서 내가 오늘 너를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내가 바로 누구다? 네가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라야 너 같은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로서 내가 왔다. 이 말이. 이 여자가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처럼.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 생명의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한데도 자꾸 이게 쫙 정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건 성령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어느 날 그렇지 하고 그게 쫙 연결이 되고 안 그러면 맨날 뭐 또 오늘 참 성경 공부 좋았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여자가 이 말이 생수를 준다, 생명의 물. 이게 바로 무조건적 사랑을 내게 준다. 그 다음에 그것이 나 예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진리예요. 그렇죠? 진리의 물, 생수를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게 여자가 생수가 무슨 말인지 몰라. 자기가 원하던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 예수님 자체인 줄을 몰라. 그래서 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그릇이 없다느니 뭐 우물이 너무 깊다더니 뭐 이런. 그래놓고 이 여자가 계속하는 말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생수를, 예수님이 생명수를 주겠다. 이거는 무조건적 사랑을 주겠다. 라는 얘기인데, 여자는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아니, 물이라면 이게 지금, 그냥 보통 우물이 아니고, 우리 조상, 그렇죠. 야곱은 사마리아인들의 조상이기도 해요. 우리 조상, 야곱이 먹던 우물인데, 이 이상 더 좋은 물이 어딨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가 생명, 성령의 물, 무조건적 사랑의 물인 줄을 뭐예요? 이거를 감을 못 잡고 자꾸 물 얘기하는 줄 알아요. 참, 이 생명에 대한 개념, 생명은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생명이에요. 그렇죠? 진선미 속에 있는 힘이 생명의 힘, 생명력이라. 근데 요즘 그 뭐 물 이야기하고 물 파는 사람들은 사람 물이 있고 죽은 물이 있고 그렇다고 그러대요? 그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 속에도 생명을 집어 놓은 물이 있고, 그래서 참 이 물이 무슨 물은 물이지 무슨 살은 물이 있고 죽은 물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길래, 그래서 그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죽은 물에서는 금붕어가 못 산대요. 살아있는 물에서만 산대. 그럼 그 말 무슨 말이에요? 금붕어가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금붕어 살 수 있는 물은 뭐가 풍부히 녹아 있는 물이란 뜻이에요? 산소가 녹아 있는 물이야. 그러면 산소 없는 물, 죽은 물은 어떤 물이냐? 끓인 물이라. 여러분도 이 말 들어봤죠? 끓여서 뭐 물이 죽는데, 세상에. 그 끓인 물에 금붕어 넣으면 죽는데, 죽어요. 끓인 물을 받아가지고, 병에 받아가지고, 마개를 딱 맞고, 냉장고에 넣어서 식혀서, 그 다음에, 그 끓인, 그 식은 물에 금붕어 넣으면 죽어요. 왜 죽어요? 산소가 없으니 죽죠. 산소 어디 갔어? 부글부글 끓일 때 다 나갔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비과학적이에요. 그거를 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믿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 그래서 요즘 책이 하나 나왔는데, 바보의 세상이란 책이 나왔어. 이 세상은 다 바보다. 너무너무 엉뚱한 짓들을 하고, 이 세상의 역사는 바보의 역사다. 그럴듯해서 제가 한 권을 샀는데, 읽어보니까 뭐, 제가 기대하던 그런 뭐, 놀라운 책은 아니에요. 그러면, 한 번 끓였으면 이제, 그러면 그 죽은 물 마시지 마라, 이게. 그러면, 우리도 뭐, 아가미로 산소, 물에서 산소를 섭취하는 물고기들이요? 우리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먹고, 물 아무리 끓여서 먹어도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물은 물이야. 산소가 녹은 물이냐, 안 녹은 물이냐. 그 차이고, 우리에게는 물에 산소가 녹아 있어야 될 필요가 뭐예요? 없어? 우리는 숨 쉬어서 공기 중에 산소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건강 음식을 뭐, 이게 좋다, 왜 좋냐. 그 이유들이요, 웃긴다고요, 전부 다. 좀 바보죠. 그래서, 뉴 스타트를 배워야 좀, 예? 똑똑한 거예요. 그 사람들, 뭐에 대하여는 완전 바보요. 진리에 대하여는 완전 바보요. 무조건적 사랑이 뭔지, 생명이 뭔지 아무도 몰라. 그죠? 물, 뭐, 나무 잎사귀, 뭐, 뿌리, 뭐. 백년근, 산삼, 이 생명을 모르라. 자, 그래서 야곱이 판 우물인데, 이 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당신이 나한테 준다는 물은, 뭐, 더 좋은 물입니까? 이 야곱이 준 우물보다 더 좋은 물입니까? 그러면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야곱보다 더 커요, 안 커요? 그죠. 야곱이 믿었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그죠.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이 물 생수가 아니다. 생명을 주는 물이 아니다. 그냥 물이잖아. 이 말입니다. 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 생명의 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즉 내가 주는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성령을 받아들인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물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자가 가로되 오 주님 이런 물을 그런 물이 있다면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자. 아이고, 알아들었는 것 같았는데? 아직도 못 알아들었어.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아이고, 니하고 말이 안 통한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방법을 썼죠. 그래서 이제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남자들을 꼬셔가지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남자가 가진 재산 다 빼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겨워지면, 버려버리고, 또 다른, 뭐, 꽃뱀이죠, 그렇죠?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의 지금 현재 형편은 어떠냐 하면, 이제 그거를, 이 여자의 과거를 다 그 주위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아주 나쁜 여자라는 것을 다 알아. 그래가지고, 이 여자는, 대개 물을,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식수를 가지러 나올 텐다. 아침에 나오는데. 여자는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정오에 해가 쨍쨍 쬐기 때문에 아무도 너무 더워서 물 길러러 오지 않을 때 이렇게 혼자 나와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여자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이제 지금 또 여섯 번째 또 다른 남편을 데리고 또 살고 있어 지금. 그러니 막말로 하면 죽일 년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이 천국에 갈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였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에 갈 자격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을 천국 가도록 어떻게 다 이루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네. 문제는 어떻게? 문제는 믿느냐? 이거를 정말 믿으면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믿음을 주는 성령을 받을 것이고 그 믿음을 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를 점차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여자의 지금 상태를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자기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누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여자가 그런 분이란 것을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남편 얘기, 이 사람이 살아왔던 과거 얘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까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진리입니다. 정말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인 여자 이야기를 성경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그것은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그 강의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참 예배자, 정말 이 사마리아 이 창녀가 마침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그렇게 고대하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듯이, 그래서 너무나 기뻤듯이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깊은 깨달음 주셔서 우리들도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이제 만났구나. 정말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이미 하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확신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희망찬 생애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